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멋진 아이 이름이요? 원종 트로이. 가격이요? 12만 원. 어우,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어우, 세상에. 실물요? 더 맛있어요. 영상보다 훨씬 멋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예. 끝내줘요. 다이아몬드 베라. 어우, 세상에. 가격이요? 예, 15만 원. 예, 여기는 매니아방에서 나오긴 했으나 가격대가 조금 있는 품종들을 지금 구경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구경이니까. 그쵸? 지갑은 없어도 되고. 예, 슈퍼클론 블랙퀸 20만 원. 이렇게 뒤에도 로제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슈퍼클론 블랙, 예, 라인 진짜 멋있죠. 한 포트에 20만 원, 두개 40만 원. 타남! 그러지 마! 에이, 구경. 연말이라서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유, 참나. 내 마음은 왜 몰라. 내가 이런 거를 사라고 하겠어요. 자, 호주 핑크. 예. 가격이요? 예, 끝내줘요? 예, 가격이 아마, 예, 저, 한번더 물어보세요. 자. 아우, 그래. 이런 애들이 진정한 매니아방에, 아유, 자,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이뻐요? 예, 자, 얘는 10만 원이래요, 에보니. 어우, 우리 거도, 그 봐. 내가, 저희 키핑장의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다남이 이거 얼마 팔 거야? 그래서, 어우, 안 팔아요. 햇수로 2년 지날 때까지 안 팔아요. 예, 이뻐지고, 최고로 이뻐졌을 때 팔을 거예요. 자, 그 말도 맞죠? 자, 앙주. 7만 원 써 있죠? 예. 어휴, 세상에. 머큐리 자구 15만 원. 어머, 애기가 뿡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머큐리 자구 15만 원. 그리고 또 여기 스텔라. 어휴, 세상에. 여기 내가 깜놀이에요. 이봐, 짝대기 있잖아요. 15만 원짜리 10만 원. 그 이렇게 복권당첨. 복권. 아유, 스텔라 하나. 스텔라 이렇게 두 개만 샀으면 소원이에요. 개, 사요? 아예 애기들이 계좌이체에 돈이 오거든. 연말연시에 돈 죽었지, 지들이. 어느 날때 우리가 돈을 줘서 길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 애기들이 돈을 받아요. 예, 자, 애기야, 애들아, 트루, 저기 머큐리, 저기 환엽 스텔라, 예, 갖고 싶단다. 엄마가, 예, 엄마가 살 테니까 계좌로 보내라. 알아서 내가 다 고를 거야. 니네가 안 사줘도 돼. 에이, 참. 에이, 재미로, 재미로. 자,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3분이나 갔어요? 다른 채널 다 갔어요? 에이, 가시는 분은 가고, 또, 구경하, 아, 자, 여기 번호는 그냥 없이 여기부터 갈게요. 아유, 1번이네. 아우, 세상에. 내가 딱 맞춘다니까. 우리 구독자님 마음을. 번호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얘가 1번이, 1번으로 선택하시라고 제일 좋은 골드스, 어머, 얘가 골드스톤이에요. 나도, 내 것도 이렇게 생기겠네, 에보니. 헨리야. 어우, 세상에. 원종 마리아. 마리아 좀 봐봐. 어우, 얘 인기 짱이에요. 끝내줘요. 어우, 세상에. 자. 원래 지난번에 이게 4만 원씩 해서 4, 4, 16만 원이었잖아요. 다 잘랐어요. 10만 원으로. 아유, 짝대기도 없어, 그냥. 어유, 1번, 1번. 다시 가요? 아유, 지만 보고 가. 지만 보고. 어떻게 가요? 자, 이렇게 1번. 자, 1번 갔어요. 자,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맞네. 자, 아까 다시 가요? 원종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아가보이드 에스플로라. 아우, 세상에. 자, 최종, 지난번에 4만 원씩 해서 16만 원 했어요. 지금은 짝대기도 없고 16만 원도 없지만, 자, 그리고 아까 얘 골드스톤이요? 내 것도 이렇게 되겠지. 잘 키우고 있어. 아우, 세상에. 1번, 예, 얘요? 헨리야. 아우, 세상에. 이러니까. 어휴, 참. 다육이만 이렇게, 응, 다육이니까 원종 말이야. 이거 1번이에요. 원종 말이야. 그, 얘예요? 응, 에보니. 어우, 자, 1번, 2번 갔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제가 또 말합니다. 에보니, 멕시코 원종 말이야. 프랭크 립스틱. 프랭크 멋있어요? 두개다 멋있어요? 같이 좀 이렇게 있어 봐라.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3번 세트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의 충분한 값어치로 세개다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매니아방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을 품고 자랐겠어요. 그러나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는 바람에 이게 가수와 다육이 사장님이 서로 그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에 담게 된 거고. 자, 3번. 어유, 3번이요? 막 인기 짱 좋아요? 자. 아, 에보니 멕시코 원종 말이야. 다 좋아요. 완전히 종자로 쓸 만큼 잘 멋진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4번. 그린 에보니. 판도라. 어머, 요새 판도라 하나에 돈이 얼만데. 혹해요. 아가보이 됐어. 어머, 도감 말이야. 내가 찾았더만. 여기 있네. 어휴, 참나. 어머, 이거, 아, 이거 또 4번이에요? 지난번에도 4번만 갖고 가위바위보 했어요? 어머, 세상에. 판도라가. 군생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군생이 30만 원이고, 이 정도 하나에 돈 10만 원씩 간다고 하더만. 맞아요? 나는 인터넷을 할줄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매장에 가면 그 얘기 합니다. 판도라하고 도감 마리아만 해도 돈이 얼만데, 얘네들은 아가보이데스하고 그린 에보니는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4만원씩이면 16만원인데, 깎았어요. 다남 옆구리, 아유, 여기 가시와 다육이 마을 사장님 옆구리 깎았어요. 1년만 가면 날씬해집니다. 왜요? 하도 깎아가지고. 뭐, 야가 도감 말이야네. 진짜, 이러니까. 무슨 야가 사진 그림 같아요? 그리고 야요? 판도라요? 참. 군생만 대봐라. 네가 돈이 얼마나 되나. 어머, 왜또 하필이면 4번이야. 지난번에도 4번만 찾았다더만. 자. 예, 아유, 자, 이렇게. 아우, 나야 또, 홀랑반하네. 자, 5번인데, 멕시코 말이야. 얘가 멕시코 말이야. 환엽 그린 에보니. 그리고 얘는 문스톤. 그 다음에 얘가 원종 에보니에요. 원종 에보니, 문스톤. 어우, 세상에. 물론 문스톤은 가격대에 저렇게 달궈진 거는 가격이 있지만, 원종 에보니, 그리고 멕시코 말이야. 아우, 하나에 10만 원도 사겠다. 5번이요? 아유, 4개에 10만 원. 자, 5번 갔어요. 예, 5번. 어머, 세상에. 네가 5번 해라. 사진 찍게. 자, 이렇게. 다 멋져요? 예, 3개가 다 멋지고, 문스톤은 선물이라고 해도, 원래 가격으로는 이름 없는 SP도 많더만. 돈이 얼마. 예, 자. 구독자님들이 아무리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얘네들은 피가 흐르는. 나 이거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에보니, 헨리야, 다 멋있죠? 왜 이렇게 뛰어놨어? 자, 같이 가봐라. 자, 그 다음, 멕시코 말이야? 여우별. 어머, 세상에, 나도 여우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 6번. 오렌지 에보니, 멕시코 말이야, 여우별. 다 이뻐요. 헬리아가 이렇게 묵으면 참 멋있네. 완전히 그죠? 흑적색. 오렌지 에보니는 저도 뿅바난 아이고, 멕시코 말이야. 여우별 참 더티. 자, 6번까지 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품 이어가는 아이들을 한 판으로. 아까 얼마라고 했더라. 30. 아우, 나 잊어버려서 큰일 났네. 저거 얼마라고 했어. 자, 8번. 예, 슈퍼클론요? 자구뽕? 도감 말이야? 오, 그러니까, 참, 프랭크? 야생, 뭐라고 했어요? 야생 말이야? 8번, 10만원. 어휴, 세상에, 도감 말이야고 슈퍼클론만 해도 돈이 얼마야? 8만원, 8만원, 그러면 16만원인데. 어우, 세상에. 야는 또, 프랭크까지 합하면은 선물이죠? 예. 다남만 선물 쏘는가 했더만, 가시 사장님도 선물을 쏘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요. 자, 처음 보실 수도 있고, 지난 영상에 보셨을 수도 있고, 밴드방에서 오셔서 구경 다 하신 분도 있고, 밴드가 뭐야? 예, 다남다육 밴드방에 놀러 오시면, 내거 마구마구 자랑반입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 이벤트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자 하셨죠? 예, 선물은 그 농원 사장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8번. 그 다음에 7번.
원종 몰개인. 어머 세상에, 오렌지 해보니 도감 말이야. 어디가 골드스톤. 어우 세상에, 내 것도 저렇게 될까, 될 때까지. 자, 7번 영상 찍어, 아니 사진 찍어요. 예, 원종 몰개인, 오렌지 해보니, 도감 말이야, 골드스톤 7번 10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깜놀, 연탄난로, 아 연탄난로가 아니고 잣껍질이에요. 이게 잣껍질을 연료로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요거 한 번만,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만 영상에 담자 그랬어요. 요거는 제가 늘 종자 담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엄지 손톱만 하다, 엄지 발톱만 하다 표현했는데 얘는 애기 손톱만 해요. 근데 왜 찍어? 아유, 필요하신 분, 아까 얼마라고 했더만 3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나 잘 모르겠네 또. 아유, 물어보시면 되고. 그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에보니를 금종자를 실생했대요. 어머, 다 금이요? 금? 그러니까 한 판을 고스란히, 얘는 이 지금 여기에 제가 하나 뽑아봐요.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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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다 내렸어요. 봤죠? 어머 뿌리가, 어머 미안하다요. 뿌리가 다 내렸어요. 배달 올 때, 차에 싣고 올 때 한번 흔들렸대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혹시 구독자님 중에 원종 해보니 금종자가 필요하신 분, 판으로 판답니다. 아유, 다남이나 사. 우리는 구경만 하고, 다남만 사지. 또 누가 그걸 한 판 사냐, 응? 이런다. 야, 미쳤냐, 그거 한 판 사게. 에이, 구경하시라니까. 뭐 또 사라 그래. 자, 에보니인데 금종자이고, 에보니인데 금종자이고, 수량 몇 개요? 아이 모르지. 살 사람이 한번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새겄어 이거. 우리 매대도 못 쉬고, 저기 파이어필라 몇 개 있나도 못 쉬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 구독자님도 보시고, 우리 집 앞에 그 다육이 가게도 많이 보시고, 농가에서도 되게 많이 보세요 제 영상을. 그래서 혹여 해당되셔서 내가 이 에보니 금종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그 가시와 다육이 마을 대표님께 한 판에 얼마냐, 한 판에 몇 개냐, 다남이 사갔냐 한번 여쭤보세요. 예, 아유, 30만원? 제가 들은 반데 혹시 더 가격이, 제가 한번 듣고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다남이 30만원이라더니 그 돈이 맞냐, 더 싸냐, 더 비싸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유, 속 시원해. 예, 얼마네요? 제가 표현합니다. 어머, 나 거기서 잣대 또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네. 그 잣대 내 것도 아닌데. 아유, 참나. 아유, 저기 잣대가 여기 있네. 잠시만요. 그, 저기, 사이즈요? 잠시만요. 내가 잣대 주머니에 넣어갖고 댕겨요. 자. 이렇게 갈게요. 한 번만. 몇 센치예요? 1cm? 어쨌든 제가 종자 본 종자 중에 가장 작아요. 그리고 얘는 한 개씩 두 개씩 안 팔아요. 여기서 사장님이 하우스에 심으려고 여기다 이제 뿌리가 내려서 조금 이제 성장이 되면 이제 땅 힘을 받고 키우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판으로만 10개 안 돼요. 20개 안 돼요. 그냥 한 판. 아이, 안 사면 구경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우 세상에, 30만원짜리 에보니 금종자 구경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여기는 저희 산책로죠. 산책 많이 하죠. 장자 호수공원 옆에,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장자 호수공원 옆에, 예,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고요. 어머 세상에, 아버지하고, 아니 부부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뱅이에요. 어우, 10만원 이전에 큰 좋은 거 받고, 10만원대 세트 받고, 30만원 한 판 받고,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마지막, 상품. 아, 더 안 갈 거예요. 여기 이 영상으로 마무리 갈 거예요. 유아독존. 어머 세상에. 아유, 그렇게 작았던 애기가. 그리고 저기 다쌍두예요, 다쌍두.
어머, 얘네들이 크면 얼마나 이쁘겠어? 유아독존 7만 원. 응.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3개. 13개 끝이에요. 어우, 세상에. 잠깐만요. 나 그때 넣고 한 번만 봐야지. 아유, 세상에. 이봐, 이봐, 이봐. 응? 내가 그때 얼굴 외두짜리 하나 샀는데, 또 쌍두까지 이렇게, 여태까지 출안 했어요? 내가 영상 못 담겠어. 사장님이 너무 애기여서, 조금 키워서, 구독자님한테 갔을 때, 죽지 않게 그 정도만 키워서 출하할란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참았구만. 자, 유아독존 7만 원. 쌍둡니다. 자, 유아독존 7만 원 쌍둡니다. 내가 금을 봤는데, 뭐 돈이 얼마나 비쌌는지 나도 키울 거예요. 종자를 키우는 재미가 정말 좋아서 다남다육은 종자를 잘 삽니다. 유아독존 쌍두 종자, 그리고 가격은 7만 원. 예, 오늘의 200은 마지막이고, 자, 그리고 진짜 멋진 애기 볼게요. 자, 시몬 마스카라 50만 원. 아우, 진짜 여기 사장님이 안 판대요. 맨날 물어봐요. 예, 안 팔아요. 구경하시라는 겁니다. 자, 시몬데이션 50만 원. 이두 아이는 안 판대요. 예, 왜 찍어요? 에휴, 우리도 얼마나 희귀종이면 안 팔겠어요. 사장, 여기 아버님이 오랫동안 다육이 마녀 생활하시면서 여기를 세컨하우스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는 선인장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고, 선인장만 봤다 그러면 질른대요. 지금도. 아우, 선인장도 대품도 많고, 우리 동네에서 보기 드문 선인장도 쫙 깔려 있고, 작품 같은 선인장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와보시면 영상만큼 넓고 크지 않아요. 여기 보통 꽃집의 하우스는 50평대가 한 동, 여긴 두 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인장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어휴, 세상에. 먼디처라. 몇십 년, 10년도 더 키운 먼디처라.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깜놀할 게두 아이가 있어요. 이것도 안 판대요. 오늘 마음 비우시는 구경하는 날. 자, 요거 안 파시고, 또 요거 안 파신대요. 예. 왜안 팔아요? 너무 멋지고 대품으로 좀더 보유해서 키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요거.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정말 멋진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마무리로 제가 가시와 다육이의 영상을 마무리 구경은 그만하려고 해요. 구경 집에 가야지. 해가 뉘엿뉘엿. 집에 가야지. 자, 얘 보러 왔어요. 여기는 가시와 다육 대표님이 조금 시원찮거나 뿌리가 말려서 이렇게 꽂아 놓아서 좀 애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고, 얘예요, 얘. 미국 마리아 같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키워요. 자, 미국 마리아요? 끝내줘요? 자, 얘요? 얘는 그냥 몰개인인데 멋있어요. 한 포스다요. 그리고 하나 더저 끝에 있는데 그래도 가야죠. 왜냐면 예쁜 영상을 구경하러 왔으니까. 예. 미국 말이야? 가격이요? 얘는? 예, 2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었습니다.